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중국에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는 4대 악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키 158이고 약하디약한 체질을 갖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죠. 딱 봐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이 남자는 이름이 왕창이라고 부릅니다. 왕창은 8년이나 시간 동안 45명이나 살해한 악마입니다. 중국에서 네 번째로 사람을 많이 죽인 놈이었는데 그 수단과 방법은 잔인하기도 엄청 유명합니다. 얘는 다른 유명한 범죄자들과는 다르게 이 신체 소질이 매우 별로였죠. 왕창은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몸집이 탄탄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경찰들 수사 또한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 또한 왕창이 기가 막히는 살인 수단과 그 방법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왜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여야만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아,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으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겠죠. 왕창은 1975년에 태어났으며 부모님은 둘 다 농사꾼이었다고 합니다. 왕창 집안 식구들은 다들 정상이었지만 그의 부친이 큰 문제였답니다. 그의 부친이었던 왕쉐권은 일을 하기는 싫어하고 맨날 도박에만 빠져 있었으며 가정폭력을 일삼아 해왔던 놈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시기 가정들은 다들 그랬죠. 옆에 애들이 모여 앉아 수다를 떨면 야야 너 어제 남편한테 몇 대로 쳐맞았어? 어? 라고 묻는답니다. 그러면 나 어제 뭐 귓방망이 두 대밖에 안 맞았지롱? 라고 자랑질을 했답니다. 그래! 아 좋겠다 야! 그 새로 이사온 그 집 옆에네 알지? 글쎄 3일 전에 말이다. 그 집 바깥 양반이 수대떡이 돼서 들어와서는 그 옆에네를 아예 매달아 놓고 휘초리로 겁나 때렸는데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다며? 그건 좀 심했지 그치? 라고 서로 농담도 하던 시기였답니다. 왕창이 부친 왕쉐권은 알코올 중독자에 또 도박에까지 쩔어 있었답니다. 이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당시 6살밖에 안 됐던 왕창은 상한 음식을 먹고는 아래 위로 냅다 싸고 몸에 열까지 막 올라서 난리 났답니다. 이 당황해 난 왕창이 모친은 집에 있던 현금 가방을 들고는 왕창을 둘러엎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네, 하지만 마침 그날에 도박판에서 큰 돈을 때우게 된 왕쉐권은 눈알이 돌아가죠. 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본전은 뽑아와야겠다 하고는 집으로 부랴부랴 달려가서 그 현금 가방을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였죠. 뭐야? 왕쉐권은 곁에 집에 물어보니 자기 와이프가 왕창을 얻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걸 봤답니다. 그러자 제대로 빡친 왕쉐권 대뜸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죠. 야야 누가 병원으로 가랬니? 어? 아프면 꾹 참으면 되지. 아니 이게 어떤 돈인지 아니? 왕쉐권은 왕창이 손등에 꽂혀져 있던 닌겔을 확 빼더니 어이 이거 보쇼 의사 양반 이 닌겔 저반밖에 안 맞았으니까 이걸 받고 이 돈을 절반 환불해 주오! 라고 억지를 부렸답니다. 그러자 의사는 당황해하며 안 된다고 하자 왕쉐권은 분노인 눈길로 와이프를 째려봅니다. 빨리 짐을 싸고 따라해오고 뭐하니? 네 그렇게 왕창은 닌겔을 절반밖에 못 맞고는 모친이 등에 업힌 채로 집에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야 꿇어라! 집에 돌아온 그 두 모자는 왕쉐권의 앞에 웅크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자랄 때 말이다. 병원이란 것도 없었다. 다들 아프면 꾹 참고 버티면 낫는 거지. 아니 돈까지 써가면서 병원에 가니? 니 그게 어떤 돈인지 아니? 그 돈 때문에 오늘 내 본전을 날린 게 얼마인지 아니? 아 생각해보니 또 열받네. 왕쉐권은 이어 곁에 큰 밥상을 들더니 그 뾰족한 부분으로 왕창이 모친을 향해 그냥 콱! 쾅 하고 내리찍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리까자 왕창이 모친은 기절해서 넘어졌고 왕쉐진은 곁에 왕창을 쏘아봅니다. 어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독해져야 된다 알았니? 하면서 왕창이 귓방망이를 한 대 후려쳤다고 합니다. 원래 몸이 허약한 상태였던 왕창은 이제 뭐 일어날 힘조차 없었던 거죠. 그 6살밖에 안 되었던 왕창이 가슴속에는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어 이듬해에 왕창은 7살이 되었고 학교로 갈 나이가 되었죠. 왕창이 모친은 책가방도 준비를 하고 도시락도 준비를 하고 그 곁에서는 왕창이 신이 나서 뛰어놀고 있었답니다. 학교로 가게 되니 그냥 좋다고 풀쩍풀쩍 뛰어놀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때 도박판에서 돌아온 왕쉐고가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야야 지금 뭐하고 있니? 어? 그 잘난 학교에 보내서 뭐 하자고? 밥은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아까운 돈이나 낭비하고 당장 먹고도 주게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왕창이 모치는 찍소리도 못하고 또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답니다. 맨날 그래 왔듯이 이제 또 맞을 때가 온 거였죠. 왕쉐고는 왕창을 째려보면서 어이 아들아 공부를 해도 큰일 못한다. 네 큰일을 하겠으면 저기 주방에 가서 시카를 가져다가 이 밖에 가서 강도질해 와라. 그게 바로 싸네다 이놈아. 네 나중에 흑사회 큰형님이 되면은 요번 생에는 성공한 게다 알았니? 그 7살이었던 왕창은 겁에 질려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 됐고 밖에 나가서 놀다 와라. 내는 네 에이미를 좀 이뻐해 줘야 되겠다 라고는 왕창이 모친 머리채를 질질 끌어서 안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더니 짝짝 하고 귓방망이를 후려가기는 소리가 나는 거죠. 이어서는 왕창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도 안 하고는 자신이 바지를 벗습니다. 뭐하니 빨리 아이오고. 이 왕쉐고는 귓방망이를 얻어맞고 울고 있는 와이프의 머리채를 끌어서는 자신이 물건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왕창이 모친 한쪽으로 때리며 또 한쪽으로 철석철석을 하는 거죠. 왕쉐고는 온갖 자세와 동작으로 와이프를 못살게 굴었으며 그 와이프는 울부짖으며 당하고 있었답니다. 이어 그 모든 장면은 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왕창이 머릿속에 그대로 간직하게 된 거였죠. 이 사실은요 나중에 왕창이 경찰들한테 잡히고는 왕창이 진술한 거랍니다. 자신이 왜서 그런 냉혈인간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물음에 어릴 때 겪었던 사실들을 그냥 쫙 털어놓은 거였답니다. 나는 원래 변태가 아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서 맨날 그런 것만 보고 살아왔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부친인 왕쉐고는 만족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교육시킨 왕창이 전 중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4대 악마가 된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왕창이 모치는 도무지 왕쉐고의 폭행과 변태짓을 참지 못하고는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왕쉐고는 쿨하게 또 그 이혼을 받아줬답니다. 그 시대에는요 만약 여자가 이혼을 얘기하면 그냥 또 죽어라 얻어 터지고 운수가 안 좋게 되면 여자 쪽 가족들도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또 그나마 좋게 좋게 끝난 거였죠. 하지만 말입니다. 왕창이 모친은 왕창을 그대로 왕쉐고한테 맡기고는 자신은 왕창이 동생을 데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창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의 모친을 미워합니다. 왜? 왜서 나만 안 데려가는 건데? 왜서 나만 이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제 왕창한테는 유일하게 따뜻했던 모친이 사랑도 떠났고 혼자서 남겨지게 된 거였죠. 왕창은 집에서 하루 한 끼도 먹을 게 없어서 밖에 나가서 동냥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왕창이 나중에 이렇게 키 158밖에 안 되고 허수아비처럼 바짝 마른 데는 어릴 때 영양 부족으로 그렇게 된 원인도 많았죠. 하지만 왕쉐고는 왕창한테 신경을 끄고는 자신이 그 도박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답니다. 가끔씩 도박에서 돈을 많이 따게 되면 가서 창녀를 찾게 되었는데요. 왕쉐고는 아예 그 창녀를 데려다가 집에서 떡을 쳤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왕창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야, 아들아, 싸네는 말이다. 이런 것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이, 아가씨야, 내 10위엔을 추가해 줄 테니 내 아들이랑 떡 한 판 어떠야? 아니 니도 수총각을 따먹는 게 얼마나 좋니? 아이그러야? 라고 은큼하게 웃었답니다. 네, 이어서 장녀는 왕창한테 슬금슬금 다가갔고 하나하나 리드를 하면서 즐기게 되었답니다. 왕쉐고는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장녀와 철석철석을 시켰다고 합니다. 세상에 참으로 못돼 먹은 부친도 있었죠.
그렇게 온갖 나쁜 짓거림만 배워주던 왕쉐궈는 바로 이듬해에 감옥으로 잡혀갑니다. 왜냐면 이 도박을 하다가 곁에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때려놨는데 평생 불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어 이 망나니 부친인 왕쉐궈는 11년을 판결받고 감옥에서 쭉 썩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홀로 남은 왕창은 어떡할까요? 유일한 핏줄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엄청 슬펐겠다는 아니고요. 아주 그냥 신이 났답니다. 이제 관계하는 사람도 없고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했답니다. 이제 나이도 14살이 되었겠다. 큰 물에서 좀 한번 크게 놀고 싶어 합니다. 왕창은 짐을 대충 챙기고는 집에 남아있던 현금을 빡빡 끌어서 심양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 심양이란 곳은 그 훗날 류용이 주름잡던 곳이었는데요. 전 려녕성에서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한 도시였죠. 이어 심양시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그런 높은 건물들을 보자 왕창은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쪽으로 달려가서 한참을 구경하고는 또 저쪽으로 막 달려가서 한참을 구경합니다. 그렇게 딱 봐도 시골에서 온 촌놈이 해벌레 해서 달아다니니 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어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한 꼬마가 다가와서는 야, 네 이름이 뭐야? 어? 그리고 어느 동네에서 왔니?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아직 천진난만했던 왕창은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얘기를 하고 맙니다. 아빠가 하나 있었는데 감옥에 가게 되었고 자기 혼자서 이곳 심양에 오게 되었다고요. 그래면 니 혼자야? 이어 그 꼬마가 뒤로 향해서 손짓을 보내자 한 무리 꼬마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어? 이거 뭐지? 하고 반응도 하기 전에 왕창을 향해 그냥 마구마구 발만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실컷 해주고는 서로 바라보며 싱글벙글해 했답니다. 야, 니들 왜서 나를 때리는데? 왕창은 다 죽어가는 소리로 묻습니다. 네, 그러자 뭐? 왜서 때리느냐고? 글쎄 말이다. 심심해서 그랬다면 어떠야? 납득이 되니? 뭐? 이어 왕창이 분노의 눈길로 쏘아보자 또 마구마구 밟아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쳐맞고 있던 왕창은 주먹을 꽉 쥐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렇게 또 한참을 얻어 터지고는 침을 택택하고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 시대의 바깥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었죠. 그 뒤에도 그 꼬맹이 무리는 왕창을 보기만 하면 그냥 때려놨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번은 너무나도 심하게 밟아놔서 까무라치기도 했답니다. 왜? 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이리 못살게 구는 거지? 그러자 이때 왕창은 문득 그의 부친이었던 왕쉐궈가 떠오릅니다. 맨날 귓바망이를 후려갈기며 독하게 살아라고 하던 건 말입니다. 그래! 그때 왕쉐궈의 말이 맞았다.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내 이것들을 그냥 싹 다 죽여버려야 내 속이 좀 후련해질 것도 같다. 라고 맹세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왕창은 병원에서 한동안은 치료를 받고는 퇴원을 하게 됩니다. 이어 그 자신이 맹세를 실현하려고 이 거울 앞에 섰는데 아이고 기가 막혔습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은 키 158에 이 빼빼마른 체형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여 왕창은요 다른 범죄자들 수법과는 다르게 자신만이 독특한 방식을 연구해냅니다. 네, 그건 바로 거짓 차림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긴 티셔츠를 입는데 그 팔소매는 엄청 길어서 팔을 뒤덮게 만들죠. 그리고 그 팔소매에 뒤덮인 오른손에는 항상 비수를 꽉 거머쥐는 겁니다. 그리고는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가다가는 마주오는 행인이 심장을 향해 그냥 쿡 찌르는 거죠. 이런 독특한 칼을 쓰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었고 아주 꾸준히 연습을 했답니다. 상황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는 자연스럽게 곁을 지나다가 비수를 확 날리는 겁니다. 네, 비록 아직은 뭐 많이 어렵고 힘도 부족했으니 밤에는 밖에서 빈집들을 터는 좀도둑을 하고는 낮에는 맨날 칼 쓰는 연습만 했답니다. 왕창은 글씨를 읽을 줄도 몰랐고 배워주는 사람도 없었으니 맨날 그냥 비수로 나무를 관통하는 연습만 하였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전도덕을 하다가 경찰에 잡히게 되었으면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판결받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걸 또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왕창은 범죄자들이 대학교인 감옥 안에서 한 남자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무식하게 찍을 수밖에 몰랐던 왕창은 이제 카드를 제대로 잡는 법을 배웠고 힘을 제대로 쓰는 방법까지 배우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그 전에 몇 년 동안 꾸준히 연습해온 그 기초단련 덕분에 왕창은 단번에 칼 쓰는 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덩치가 크든 싸움을 잘하든 왕창과 그냥 근접하게만 되면 그 비수가 심장으로 정확하게 들어와 꽂혔다고 합니다. 그런 칼솜씨를 배운 왕창은 드디어 감옥에서 추락하게 되는 거죠. 중국 4대 악인 중에 한 명이었던 왕창. 그 다음 발자국은 뭐였을까요? 다음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찍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